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1889년 2월 11일에 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되는 걸 기록한 그림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어떤 당시에 이 19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근대 국가를 성립하는 법 체계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3국 중에 한국과 일본의 이 근대 국가 수립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법 체계와 관련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배우다시피 아편 전쟁 이후에 강력한 서양 세력을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각국, 뭐 일본, 청, 조선, 뭐 이런 나라들은 서구 열강 중심의 국제 질서에 진입하길 원했고, 이를 위해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 국가가 강력하니까 이들과 같은 반열에서 놀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일본이건 청나라건 조선이건 간에. 그래서 되고 싶었던 게 근대 국민 국가라는 거지. 그러면 근대 국민 국가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교과서에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통일된 중앙집권 체제에서 그 구성원들이 법률적 평등을 보장받음으로써 일체감을 느끼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주권이 확립된 나라를 뜻하는 것이 국민국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었어. 국민국가. 그것은 서양 국가다. 서양의 국민국가들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아까 봤듯이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면서 구성원들인 국민들은 평등을 보장받는 게 국민국가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평등한 국민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됐고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유럽이 통일을 하게 되죠. 아니면 미국같이 민주적인 이런 체제를 완비한 국가들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자,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과 같은 국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물론 서양의 어떤 걸 배우느냐는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어요. 서양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를 건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권을 신장시키는 걸 중시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의견이 다르지.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 식민지로 해야 된다. 혹은 군사력 강화시켜서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민권 신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근대 국가를 수립을 하고 뭐가 됐건 간에 이러한 움직임의 근간에는 서양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나와 있듯이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헌 국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과 너희 서양처럼 우리도 입헌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 서양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고 싶다. 특히 일본이 이런 거 완전 소원이에요. 근데 뭐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서양에서는 너희 법 체계가 구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랑 같이 놀려면 우리와 동등한 체제를 가지려면 너네 헌법도 없고 법체계가 굉장히 구리니까 그거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입헌 국가를 만들고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법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동아시아가 서양에 비해서 불평등하다는 것의 상징이 뭐가 있냐면 치외법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양 국가들이 치외법권을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치해법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양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맺은 조약들을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난징 조약에도 영사재판권 들어가 있고 일본이 맺은 미에스호 통상조약에도 영사재판권, 강화도 조약에도 영사재판권이 들어가 있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도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영사재판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 영사재판권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 강대국의 국민들이 머무르는 국가의 법체계 적용을 받지 않고 주재하고 있는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가 아닌 다른 국가의 법체계를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도 그 나라의 법체계에 적용받는 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도 자기 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심각한 불평등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진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지. 동아시아의 법체계 후진적이다. 우리 국민 그 후진적 법체계에서 재판받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강요하는 거야. 근데 어때?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그래서 이 국가들은 평등한, 동등한 위치에서 서양 국가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를 정비해야겠다. 서양식으로 정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근대 국가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등 시민혁명으로 유럽 민권이 동아시아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가 설립되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설립한다라는 것은 서양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의미도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것이 일본에선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유민권을 강조하고 의회와 헌법을 만드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서양 국가와 동등한 힘을 가진다, 국가가 힘이 강력해진다 이런 의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킨다, 민권을 신장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헌법을 보면 특히 이 자유민권운동 세력 중에 우에키 에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있어. 여기에 보면 정부가 제멋대로 국헌을 어기거나 인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때는 이걸 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막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서양 국가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아까 여기처럼 그죠? 이런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민권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존재한다라는 거지. 당연히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했지만 의회 설립을 위한 요구를 막을 수는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 의회는 절대 성립 못한다. 그러면 서양 애들과 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 천황은 10년 내에 의회 개설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의회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헌법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자, 당연히 민중이 원하는 헌법과 메이지 정부가 원하는 헌법은 달랐겠죠. 그러니까 민권 신장과는 별 상관없는 걸로 간단 말이야.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자, 자유민권파가 요구를 한 것은 국민의 민권이 보장되고 의회의 권한이 강력하고 입헌군주제고 권력 독점을 제한하고 군대를 문민 통제하는 것이 자유민권파의 요구였다면 메이지 정부에서는 민권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도 제한하고 대신에 천황은 신격화하고 정치가 권력 독점은 제한하기보다는 더 강하게 만들고 군대도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메이지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서 껍데기는 서양 국가처럼 만들어서 서양 국가의 반열로 올라가되 민권을 신장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보냐면 헌법 제정을 할때 다른 나라 헌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파견을 보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 유럽에서 가장 황제권이 강력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국에 파견을 보낸단 말이지. 애초에 의도 자체가 황제권을 강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기보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 헌법이 1889년에 공포가 되는데 형식 자체가 어떠냐면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공포가 됩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거지.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는데 주권이 지금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야. 천황에게 국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다스리고 천황은 신성하고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국민의 권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우에키 에모리가 만든 헌법안을 보란 말이에요. 정부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국민이 이걸 타도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같은 거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조와 29조 특히 보란 말이에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언론 저작 인쇄 및 발행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왠지 허용하는 것 같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데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권리잖아. 굉장히 권리가 약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현재 헌법을 보면,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일본 헌법이 훨씬 더 제한적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 일본이 추구했던 근대 국가라는 거는 근대 국가의 두 가지 측면이 있지. 국민 하나로 통합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와 민권 신장하는 성질이 있는데 민권 신장은 삭제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갑시다. 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자, 갑오개혁이 끝난 이후에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활동하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 서재필이 와서 독립신문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창간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그리고 민간신문이 바로 독립협회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독립문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토론회를 주도해서 만민공동회로 발전을 시키기도 하죠. 그치? 이렇게 민권신장과 관련된 운동들이 계속 대한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1890년대. 자, 근데 조선은 이 시기에 어떻게 되냐?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아간파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이지. 여기서 돌아온 고종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지. 이것을 우리는 대한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지.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해서 뭐 섬유 운수, 광업, 금융, 철도와 같은 분야에서 근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 광무개혁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자, 그리고 대한제국은 이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 비슷한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이 대한국 국제는 왜 헌법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의회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헌법적 성격이 있어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는 면에서는 헌법의 성격이 띄는데 자, 이것도 일본 제국 헌법보다 더 부족한 면이 많아요. 여기 보면 국민의 권리가 규정된 조항이 하나도 없어. 다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만 있냐면 황제의 무한한 권리만 엄청 강조한단 말이에요. 1조 자주독립제국, 2조 전제정치다, 3조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6조 황제는 무엇을 할수 있다, 7조 황제는 뭘할수 있다, 9조 뭘할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서 만든 대한제국에서 만든 헌법적인 성격을 가진 대한국 국제에도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주 부족하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